안녕하세요. 라라이시입니다. 이제 가조립이 아닌 본딩을 할 때입니다. 1200번짜리 사포로 접합면을 다듬어주고 깨끗한 수돗물로 씻겨줍니다. 조카가 선물로 준 마스킹 테이프로 접합면을 살짝 고정시켜줍니다.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본드를 발라줍니다. 3초만에 붓는 순간적 처치입니다. 비비탄을 지나갈 자리를 다듬어줍니다. 노즐 회전용 기호도 다듬어주고 잘 씻겨준 뒤 물기를 제거합니다. 때론 불로 지져주면 가미줄 제거가 쉽습니다. 비비탄 베어링을 넣어주고 돌려봅니다. 합격! 비비탄의 접착제가 닿으면 안됩니다. 수지 2000호 전투기 F-35B 핵심 미술은 바로 이 90도 꺾인 엔진 노즐입니다. 이걸 RC로 구현하는 게 가장 힘들고 오래갑니다.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는 하나가 도망갔네요. 당황하지 않고 넣어줍니다. 본딩은 네 곳만 했고 덕터 팬을 사게 되면 베어링 전체에 재본딩할 예정입니다. 엔진 배기 노즐인데 이것만 네 번째 모델링이네요. 파란색 필라멘트를 다 써서 회색으로 바꿨습니다. 필라멘트는 도쿄항공 PLA 플러스입니다. 자, 노즐부 50% 완성입니다. 오늘 같은 조용한 날, 취미 생활할 때가 제일 행복. 안 돼. 이거 위험해. 이거 라이가 못해. 천재인가? 만들다 보니 서버 한 개를 못 쓰게 되어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하고자 할 거를 올려둔 뒤 아랫문을 열고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참 쉽죠? 우리 딸 까끔. 들어오려고? 왠지 급해진다. 잘 동작하는군요. 아주 양호합니다. 합격. 이것도 해볼까요? 음시세가 많이 올랐군요. 한돈 24만원? 가자. 따따따따따따따 유카에서 만든 트리머 3회전 서버입니다. 기어가 헐렁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서버혼을 데워주고 불필요한 부위를 잘라줍니다. 잘 맞을까요? 합격! 노즐에 서버를 설치합니다. 고난의 세팅 시간입니다. 무언가 불길합니다. 결국 기어가 이탈합니다. 불합격. 기어를 누르면 움직이기까지. 합격 외치던 저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트리머들이여, 안녕. 대한민국인 아닙니까? 정확도 향상된 서버 개발 성공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000원짜리 구글암 서버를 분해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성능은 별로라 쓸만한 안에 기어 두 개만 사용합니다. 니포로 이쁘게 잘라 작은 기어만 살려줍니다. 서버에 마운트를 만들어주고 작은 기어를 붙입니다. 케이스는 알루미늄입니다. 가공해주고 서버에 붙여봅니다.
모터 마운트를 설계해 줍니다. 서버 밑에 붙여서 기어를 돌려주면 보이시나요? 로터리 포텐셜미터입니다. 아까 구글함 서버에서 추출한 기어를 가공해 주고 가변 저항과 결합해 줍니다. 합격 본딩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동작 원리입니다. 가변 저항은 280도 회전합니다. 서버 마운터에 붙여줍니다. 기어 지지봉을 빼고 롱노즈로 잘라주고 넣어줍니다. 조립을 한 뒤에 가변 저항이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오, 합격! 모터를 넣어주고 절연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서버 조정 기판을 세로로 넣어주고 S12를 시켜 납땜을 시켜줍니다. 기판 양쪽에 저항을 연결하고 최종 조립을 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가변 저항과 저항을 납땜해줍니다. Few moments later. 다행히 유격은 없습니다. 유동을 점검하고 진동검사를 시행해줍니다. 드디어 F-35B의 핵심 90도 회전 서버 노즐 완성입니다.